네, 한준호입니다. 장관님, 저도 듣다가 보니까 궁금한 게좀 생겨서 여쭤봅니다. 아까 핵융합연구원 해킹 관련해가지고 해킹이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이제 장관님 말씀에 따르면은 해킹이 아니다, 감염이다, 이렇게 좀 표현이 돼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지난 7월 8일에 국정원이 보고를 했네요. 정보 유출에다 현안 보고를 하면서 저희 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하고 국민의힘 간사 하태경 의원이 이날 관련된 브리핑을 했네요. 브리핑을 한걸 보니까 여기에도 핵융합 연구 에너지 연구원 PC2대가 감염이 됐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해킹입니까, 감염입니까? 네, 감염됐습니다. 감염됐죠. 그러면은 이에 따른 자료 탈취도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라는 국정원의 보고를 이렇게 받으신 건가요? 네,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핵융합연구소에서는 이 감염된 PC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재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데이터 백업은 다 했겠죠? 그 부분은 예, 확인하셨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확인 네, 일단 못했습니다. 그거는 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데이터 전체를 다 날려가지고 포맷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살려놓고 하드를 포맷했다면 이거는 재사용이 맞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요건 좀 다른 문제인데, 우리 기술 유출 문제를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 카이스트에서 자율주행 차량 라이다 기술이 빠져나갔었습니다. 모 교수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아마 장관님 임기는 아닌데, 지난 2월에 뉴라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뉴라텍이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력들 중심으로 해서 만든 회사인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와이파이 6 표준 특허 이걸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특허 매각 소송에도 휘말렸었습니다. 최근 카이스트 이 교수 이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 질의 끝나고 나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기술적 유출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과기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사례로 이제 영국 의회 같은 데는 국가 안보의 중요한 산업들에 대해서는 국가 이제 인수합병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국가 보안과 투자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가지고 이걸 좀 지키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2020년 8월에 수출 제한 기술 목록 규정을 해놓고 최첨단 기술을 다 포함을 해놨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우리 기술력은 국제 수준에서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술력들이 함부로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포함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을 하는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예를 들어 카이스트와 같이 현장에서 어떤 그 행동이 기술 유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나 가이드라인을 좀더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질의만 안 하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 뉴라텍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들이 국가 R&D 예산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한 네, 회사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쏙 팔아먹고 나면 실컷 R&D 투자는 해놓고 나서 개인이 이익을 보는 형태가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철저하게 재발 방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재발 방지책을 좀 그래 종감 전까지는 재발 방지책에 대한 가안이라도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익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